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죠.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1월 말까지는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이제 13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아직 집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임대주택으로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월세로 연말 정산을 통해서 이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만 이용한다면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 정산 항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또 다양한 지역 정보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담았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013-3366-829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와 문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 물론 이 연말정산은 지금 준비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은 내가 분명히 받을 수 있음에도 이제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이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뭐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원청징수, 이제 미리 낸 세금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과 이제 정산을 해서 내가 많이 냈다라면은 다시 이제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다라면은 더 내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내야 되는 세금을 이제 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이 소득 부분을 좀 공제함으로써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을 좀 깎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이 부동산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즉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이 기준액 자체를 이제 줄이는 방법,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세금이 다 이제 산출된 다음에 세금 자체를 좀 깎아주는 이제 세액공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제 이름을 보면 이게 뭐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이제 짚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청약통장 납입액 일부를 공제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 마련 저축에 관련된 그런 통장에 이제 납입한 금액의 이제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상을 보면요. 청약 저축,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리고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 납입액이 이제 240만 원 이하여야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같은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이제 15만 원 이하로 이제 되는데요. 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과세 연도,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이니까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제 과세 기간 종료,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이제 대출 기관에서 이제 빌린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전세금이나 아니면은 뭐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그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이 부분도
소득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상한 금액의 40%를 이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이제 300만 원까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건이 붙습니다. 면적에서 이제 붙는데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면은 좀 따져보시면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행한 경우인데요. 이제 이자 상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이제 조건이 붙는데요. 이제 주택을 이제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이제 4억 원 이하인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상한 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은 300만 원이 소득공제 한도인데 2주택 이상 보유를 하거나 혹은 이제 오피스텔인 경우에 그러니까 주택 담보 그러니까 담보 잡히는 이제 물건이 이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공제 저희가 세 개를 받고 이제 세액공제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였었냐면 이 공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300만 원 뭐냐. 그럼 300만 원 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해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공제해준다. 그러면 당신의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그렇죠. 당신은 3,300만 원만 받는 사람으로 쳐주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 얘기였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공제받는 부분이 이제 500만 원이면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네네. 300만 원이 이 소득,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서 꼭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세액공제 한번 들어가 보죠. 예, 네, 세액공제는 아까는 이제 소득공제라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액수에서 이제 빠지는 거였고요. 네. 세액공제는 정말로 다 정산이 이제 계산을 해서 세금이 나왔을 때 거기서 깎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훨씬 쉽네요. 네, 이게 훨씬 많다라고 이제 볼 수도 네. 있겠는데 일단 월세 세입자일 경우입니다. 내가 이제 월세를 살고 있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월세액의 이제 10%가 이제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붙는데요. 조건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10%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종합 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리고 무주택 거주자일 경우에는 12% 이제 공제 금액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건이 붙는데 이제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그러니까 2018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총 급여액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일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까지도 이제 가능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한시적으로 좀 혜택을 줬던 이제 경우인데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요. 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때 취득했을 때 국민주택 기금으로 대출을 받았다라면 예, 그때 그렇게 받았다라면은 이자 상한액의 30%가 이제 세액 공제가 된다. 요것까지 이제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제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좀 잊지 않고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부분도 다 찾아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13번째 이제 월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찾아보신다면은 잘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잘 찾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국세청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서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잡히긴 하는데 간간이 이게 나의 통장에서 옮겨가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증빙서를 내시면 그걸 공제를 받고 거기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연말정산 들어갔는데 이거 안 잡혔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국세청에 전화해갖고 확인해 보시면서 꼭 13월에 월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우아미 이사와 함께 부동산 과 관련된 연말 정산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우아미 이사를 직접 만나서 질문까지 드려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아미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2019년 시장 흐름에 딱 맞는 투자 물건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필히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번호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도 또 해봐야 되잖아요. 무료 세미나 찾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의 흐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입식 교육도 이제 추가가 됩니다. 나에 맞는 그런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이제 끝난 다음에 또 맞춤형으로 이제 무료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토요일인데요. 1시에 열리고 있습니다.